안녕하세요.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고기가 무지무지 땡길 때, 고기를 무지무지 많이 먹고 싶을 때 가시면 좋을 곳 추천해 드릴게요. 고기가 무제한인데 정말 고급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해물 다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내가 고기를 안 먹는데 이게 딱 나한테 맞아. 그러니까 갈비가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훨씬 감미롭잖아. 너무 맛있는 거. 아니 저는 이게 없었잖아. 갈비는 없었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갈비. 예전에는 스테이크하고 플레미뇽하고 그러니까 먹었는데 지금은 갈비만 먹고 있어요. 갈비가 이제 무제한 갈비. 아, 새우 오징어 구이도 진짜 맛있고. 고기 온리는 29.99, 스시까지 먹으면 39.99. 금토일은 스시랑 같이 먹어야 되고. 완전히 정말 김치도 있고 김치 반찬. 참기름은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줍니다. 집에서 먹는 건 또 집밥이잖아. 또 집밥이 여기가 있고 고기 같은 거는 여기 와서 또 먹어도 이렇게 먹고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애틀랜타에 무제한 고깃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문을 하고 고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자꾸 시키다 보면 또 눈치도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입력을 하고 모니터에서 아주 쉬워요. 그림만 보고 주문을 하면 되고요. 정말 주문하자마자 1분 만에 샥 이렇게 기차가 바로 저희 앞에 고기를 갖다 줍니다. 그 외에 반찬이나 스시는 원하는 거 계속 돌아가요. 여기서 집어서 먹으면 되고요. 너무너무 편하고 사람하고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마음 심적으로 편하고요. 정말 많이 많이 먹고 또 그렇다고 품질이 나쁘진 게 아니에요. 정말 고급 고기를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고기가 땡기는 날 가고요. 집이 정리가 안 돼서 누군가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꼭 여기를 모시고 갑니다.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서 모두 다 만족을 하세요. 너무너무 좋다고. 밖에서 봤을 때는 간판이 조금 저희에게 낯설어요. 저희 한국 가게 아닌 것 같은데 주인은 한국 분이 맞고요. 안에는 K-POP 노래들을 틀어주고요. 야채들도 또 디저트 거리도 많이 있어요. 한번 꼭 가보시면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정말 추천하는 곳입니다. 저는 양념갈비를 제일 많이 먹긴 하지만 양념갈비 말고도 돼지고기, 소고기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갈비, 플레미뇽, 차돌배기, 삼겹살, 목살, 양고기 등등. 예. 평일날은 29.99에 고기 무제한이고요. 금, 토, 일은 스시까지 먹어야 돼서 39.99전입니다. 김치는 무제한이 나오고요. 밥하고 미소국, 참기름은 주문을 하시면 갖다 줘요. 한국 매니저나 한국 분들이 서빙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말로 필요하신 거 주문하시면 되고요. 저 여기 너무너무 맛있어서 몇 달 동안 계속 가보고 오늘에서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가서 고기만 먹고 와요. 실컷.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